자, 하, 왈, 백, 공, 고. 이, 송, 기, 사. 군, 자, 학, 이, 치. 기, 도, 좌왈 백공 고사하야 이성 기사하고 군자 학하야 이치 기론이라. 자하가 말하였다. 온갖 공인들은 공장에 있으면서 그 일을 이루고 군자는 배워서 그 도를 지극히 한다. 하, 위, 관, 부, 조, 자, 지, 초, 치, 그, 야, 공, 불, 거, 사, 주, 천, 오, 이, 물. 이, 허, 부, 정, 군, 자, 불, 하. 주, 탈, 오, 왜, 유, 이, 지.
또 윤, 시, 왈, 하, 소, 이, 치, 기, 도, 야, 백, 공, 거, 사, 필, 무, 성, 기, 사, 군, 자, 지, 거. 하, 가, 부, 지, 소, 무, 제, 우. 한, 이, 설, 상, 수, 기, 의, 시, 비, 사는 위 관부 조작지 쳐라. 치는 극에 하라. 공 불고 사면 즉 천호 이물이 업 부정하고 군자 불학이면 즉 타로 외유이 지 부득이니라. 윤씨왈 학은 소위 치기 도야라. 백공 거사에 필 무성 기사하나니 군자지의 학에 가 부지 소무제야. 우한 이설 상술하야 기의 시빈이라. 사는 관청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치는 지극히하는 것이다. 공인이 공장에 머물지 않으면 다른 일에 마음이 옮겨져 업이 정하지 못하고 군자가 배우지 않으면 외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뜻이 독실하지 못하다. 윤씨가 말하였다. 학문은 그 도를 극진히 하려고 했사이다. 백공은 공장에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을 힘써야 하니 군자가 학문에 있어 힘쓸 줄을 몰라서요 되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위에 두 말이 서로 있어 보완하여야 그 뜻이 비로소 갖추어진다.